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반카 반카 쭈. 자, 오늘 특별한 잠옷을 입고 방송하겠습니다. 아, 잠옷 입고 방송은 처음 하는데. 오늘 베이플 방송은 카오스 칼로스 도전하던 거 오늘 클리어 격파각 보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클리어 각입니다. 지금 세 달째예요. 세 달째 클리어 각. 네. 익세 클리어하신 거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카칼도 깨야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깨야 합니다. 파이팅! 나갑시다. 파이팅! 제발! 1층? 1층 아, 나이스! 클리오! 나이스! 어, 그래도 전원생존이다. 고생했습니다. 전원생존 클리오했다. 치지마. 아, 드디어 깼네. 와, 가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업적 하시나요? 할까요? 업적 링크? 네, 저 준비 완료요. 3, 2, 1 시작하면 시작 들리면 눌러주세요. 3, 2, 1 시작! 아! 아! 네! 아! 정말 2300대1 뭐야! 2300대1 저거 뭐야! 아! 2300대1 맺었는데.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깼네. 와, 자, 여러분들 카칼 이제 끝났고, 자, 일단은 아, 큐브 좀 돌려볼까 해요. 아, 쿨감 두 줄 만들어가지고 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심해서 하는 건데 아, 괜히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돈 낭비인 것 같아요. 아씨, 그냥 유효 옵션 딱 한 번만 보자. 이거 만약에 쿨감 6초 뜨면은 불도 키웁니다. 진짜로. 내가 이거 모자를 왜 큐브를 하냐면 나도 살면서 쿨쿨쿨 한 번은 보고 싶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와, 쿨감 두 줄 진짜 안 나와. 와, 지금 거의 큐브 한 100만 원 차지 않았나? 와, 진짜 드럽게 안 되네 진짜. 100만 원째 쿨감 두 줄을 못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모자 큐브, 아, 왜,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왜 할까? 도대체? 야, 그냥 거만불이나 돌릴걸. 그지? 이 돈으로. 아이씨, 거만불이나 하자. 아이, 곡은 안 뽑았지. 예전에 곡은 플러스 봤을 때 멈췄어야 됐어. 추워 보여. 여, 오늘 이거 만약에 돌리다가 플러스가 떴는데 210 이상 나왔다. 치킨 10마리 이벤트 한다. 아, 이거 바지 추업 바꿔야 되는데. 아, 너무 거슬리는데 이거 바지. 아, 진짜 죽어도 안 뜨네. 황이 오늘 중국 부자 느낌 나네요. 이거 잠옷인데요? 어? 아, 플러스 한 번만 보자. 아, 추업 매일 돌리다가 뒤질 것 같아 진짜. 졸라 안 뜨네. 조금만 더 해보자.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다. 야, 오늘 벌써 매에서 400원 썼네. 괜찮아, 다음 매장장이 때 벌면 돼. 아, 주같은 추업씨 그래 안 해야겠다. 이거 마지막 할게요. 내가 아들의 더 이상 돈쓰나 말아. 쓸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안 나와. 아, 추업 개한다. 골드바인님 별풍선 82개 룰렛 결과는 어, 피카츄 잠옷 입고 피아누스 어떠신가요? 아, 씨발 눌렀어. 아, 진짜. 아, 룰렛 보다가 옵션 못 봤지. 아, 방금 옵션 뭐냐. 아, 195 이상. 아, 이거 문제가 뭐냐면
방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지르는 속도를 낮춰야 돼. 어쩔 수가 없다. 250급이었는데 키키읗. 오늘 이거 플러스 안 보여주면은 아들의 돈 쓰는 거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보면서 돌리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야. 추억 돌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볼게요. 아 씨! 왜 돌려 이발! 형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래.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사이코지. 씨발 인류 같은 소리 하네. 제가 지금 18,000개 돌리고 처음 보는 거라서 플러스. 아 아까 230급 나왔을 것 같아. 황희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웃어봐라. 아니 그런 명언 집어치우라고. 그건 일상에 일상이나 먹히는 명언이지. 돈 날렸는데 웃으면 사이코라고요. 이게 내 자신이 실수한 게 더 열받아. 여러분들 실수해보신 분들 아실 거야. 나한테 화나 나한테. 형 그래픽 쪼가리 왜 이렇게 힘들어해. 시간 지나면 답이. 그래픽 쪼가리는 값어치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돈 날리면 왜 화내? 감사합니다. 종이 쪼가리인데 문의해도 공장에서 찍어내네. 안 가르쳐 주시고 너무 잔인하다.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만 600억 매소를 썼는데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 그 결과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넥슨은 물어봐도 안 알려줘. 아 그 결과라도 알았으면 200급 이하면은 아 1도 안 나지. 아 씨 진짜 개빡친다. 플러스 이렇게 보기 힘든데 씨발 이걸 놓쳤어. 개 도라이 씨발. 씨. 아 이거지. 아 개X야 진짜 한 번만 놓게 제발 씨. 오퍼인데 플러스야? 아 이러면 별론데 옵션. 아 이러면 이전 거 자꾸 생각난단 말이야. 아 개새끼. 이러면은 아까 실수한 게 240급 같잖아. 높게 나와요. 아까 게 생각이 안 나지. 씨발 나 죽을 때까지 생각할 거야 이거. 이러면 나 스펙업은 했는데. 아 저게 5% 뜨냐 어떡해. 아, 어차피 다시 돌려야 되는 템이야. 210 나올 때까지 돌려야 돼. 내가 원하는 게 210이라 어차피 돌려야 되는 거긴 한데. 얘들아 아까 거 198급이라고 생각하자. 지금 게 더 좋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 왜 실수한 거 존나 높았을 거 같지. 아니야 이런 생각 버려야 돼. 아 근데 버릴 수가 없어. 아니야 이런 생각 하면 할수록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나만 힘들어. 아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해. 아 아니야 괜찮아 참아야 돼 이발. 그래도 무과금 안 했습니다. 스펙업 했고요.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해냈습니다. 스펙업은 했네요. 이거 6퍼 떴으면 대박인데. 상이랑 똑같은 옵션인데. 아 너무 아깝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추호 플러스 볼 때까지 돌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스펙업을 했고 무과금은 안 했습니다. 저한테 힘칠 스펙업이면 되게 큽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녹화를 종료합니다. 다음부터는 천천히 돌리겠습니다.